역사 속의 인물들을 법정에서 만나 그들의 일생을 법정 안에서 다뤄보는 신개념 역사 법정 2판 4판. 조선 내명부의 모범이 되었던 소원왕후가 남편 세종대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쟁이 희생된 광해군의 바른 정치의 뜻을 받들어 폐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간 불법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희빈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고 조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부자질계 최고봉? 부자질이요? 네.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외도라니요. 외도라니요. 이거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악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비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아, 조정이 있죠.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 그 끝없는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역사 법정 2판 4판. 지금 CNTV에서 시작합니다. 역사는 들어간다!